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 장을 마쳤고요. 오늘 장이 매우 좋았죠. 3대 지수 다 오르고 빅테크 주들도 다 오르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장외로 어닝콜 하면서 기대치보다 구독자 수가 훨씬 좋았다는 그 뉴스로 계속 오르고 뭐 메이저 중국 주들도 바이두라든지 바바라든지 다 오르고 이항 같은 경우에는 50% 이상 오르고 예, 뭐 빨간색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네요. 예,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에 장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또이 제니 옐런 내정자에 대한 기대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예, 오늘 주식 측면에서 보면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. 좀 무섭기도 하고요. 예, 오늘도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보겠습니다. 우선 아멜 보겠습니다. 아멜 같은 경우에 볼륨은 에버리지였고요. 오늘 2.12% 올랐고 아침에 좀안 좋았죠? 안 좋았다가 바로 반등했고,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장 후반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끝에 좀 찍어 내렸는데, 예, 아직도 공매 비율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. 예,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. 예, 다음은 ACTC 보겠습니다. 오늘 볼륨은 빌로우 에브리지였고요. 오늘도 많이 올랐죠? 10.35% 올랐습니다. 그리고 10일짜리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. 예, 여기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, 14일 장부터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가라앉는,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좀 가라앉고, 오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가라앉고,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게 뭐 반복될지는 모르겠으나, 만약에 추매 계획이 있다면, 저는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사는 그런,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다음은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. 오늘 볼륨은 헤비했고요. 버진 갤럭틱도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해갖고 4.1% 올랐고요. 예, 아직도 그 아크 인베스먼트 ETF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, 얘도 공매 비율 높게 나옵니다. 아직도. 예, 그리고 그래프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뭐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보여주고 있고요. 특별한 뉴스는 예, 없습니다. 다음은 스틸 다이내믹스 보겠습니다. 볼륨은 에버리지였고요. 오늘 1.35% 올랐고 얘는 목요일 날 오후장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금요일 날 많이 안 좋았고 먼저 떨어진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스테디했었고 오늘 조금 올랐죠. 아직 40불 못 찍고 있는데 예, 어닝컬 할 때까지는 40불을 넘어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예, 어닝컬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장후에 어닝 발표가 있고 어닝컬은 화요일 날장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MP 보겠습니다. 오늘 볼륨은 above average였고요. 예, 11.55%나 뛰었네요. 뭐 금요일 날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도 있었겠지만 쭉 올라갔죠. 이거 오늘 뉴스가 MP 뉴스가 아니라 이 뉴스 때문에 좀 많이 뛰었는데요.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이 rare earth mineral, 그러니까 뭐 히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종류의 물질들을 수출하는 거를 이제 규제하겠다. 뭐 이런 뉴스가 떠서 예, MP 오늘 많이 뛰었고요. MP 말고 또이 회사도 오늘 많이 뛰었습니다. Westwater Resources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늘 40%나 뛰었고요. 이 회사는 여기에는 뭐 Battery Graphite Development Properties in Alabama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리튬하고 우레늄 그두 물질을 추출하는 회사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. 예, 이 회사도 오늘 그 똑같은 이유로 40%나 뛰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